공포 게임집인데 이거. 아 개무서워. 뭐 나올 것 같아. 아 뭐야. 아 그만 들어가 미친놈아. 아 이거 아니야. 아 느낌 이상해. 카메라 위로 올리지 마. 그냥 바닥만 봐. 아 진짜 이상해. 백룸 백룸이야 백룸. 아 뭐? 어 뭐야 이 집이 근데 이렇게 넓어? 아 개무서워. 뭐야? 어디야 여기? 남자 수준. 딱 자기 자일방만 이렇게 해놓고 다 나머지는 그냥 가구? 가구 필요함? 컴퓨터 모니터 둘 수 있는 책상이 아니고 의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 매트리스에 걸터 앉아서 여기서 컴퓨터 하는 거지. 키보드? 키보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통장에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돈이 있대. 다음 주 토요일쯤에 죽으면 된대. 토요일에 죽으면은 평생이니까. 그렇지. LG 헬로비전 만원도 안 내고 와이파이랑 TV 즐기는 꿀팁. 돈 쓰기 무서운 요즘 물가에 한 주기 희망 같은 TV 플러스 와이파이 패키지 찾음. 한 달에 딱 8,000원대로 가능. 한번 가입하면 요금도 평생 픽스돼서 바로 가입함. 저기 알바생님 이 댓글도 좀 이게 좀 티가 안 나게 써야 되는데 대놓고 이거 뭐 대놓고 광고인데? 10년 전 물가도 이거보다는 비쌌을 듯. 나도 가입함. 에? 아니구나. 이게 유튜브 광고를 이렇게 해놨네. 지금 여기 유튜브 광고야 여기. 이렇게 유튜브 광고야. TV 와이파이 평생 월 8,800원에 LG 헬로비전 이렇게 광고. 재밌네. 무슨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하냐? 옥토버 페스트 맥주 축제 자리 경쟁? 이 남자 자세히 보세요. 이 남자 아, 엎어져. 여기 두 명 엎어졌어. 잠깐만. 나 이 사람이 뭐 밀치는 줄 알았어 여기를. 근데 같은 팀인가봐. 니가 해냈구나 이 새끼야. 일로와. 야 여기 가면 그 이제 알바생들이 막 맥주 이만큼 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막 갖다주고 이쁜 누나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저 맥주가 또 보통 맛있게 했어요? 엄청 맛있겠지. 찐맥주 아니야 이게. 어 그러고 보니까 다 남자밖에 없는 것 같네 지금 보니까. 그지 죄다 남자야. 레고 게임이 없는 이유? 레고 게임 있는데? 왜 인간들은 항상 게임에 뭘 만드는 시스템이 있으면 항상 뭐 같은 걸 먼저 만들까? 옛날에 레고 MMO 게임이 만들어지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고추 모형을 만들어서였고 고추 탐지 전문팀까지 꾸려서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속도와 양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대요. 일단 블럭 4개 있으면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냥. 그래서 요즘 레고 게임은 버튼 누르면은 정해진 블럭을 만들 거야 아마. 내가 뭘 만들 수 없고요. 이게 흩어져 있으면 버튼 누르면 알아서 띠디디디 똥 하고 만들어져.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트위터 유저 망상 수준. 아니 오늘 입사 첫날인데 식사 시간에 먼저 다 먹고 폰 보고 있었단 말임. 근데 옆에서 사수님이 내 폰 보더니 엥 헉 이러더니 갑자기 본인 폰을 보여주는데 나랑 트친이었음. 억 미친. 근데 그걸 또 지나가던 부장님이 봤는데 부장님도 트친이었어. 억 야발. 그리고 미팅 나가는데 거래처도 트친이었어. 미친 뉴뉴뉴. 딱 여기까지는 그럴싸해. 입사 첫날인데 옆에 사수님이 트친일 수 있어.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거래처까지 트친인 거는 조금 많이 나간 게 아닌가. 여러분도 혹시 길 가다가 제 구독자 만난 적 있나요? 그거 쉽지 않은데 지금 4만 9천 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구독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희박하지 않나? 서로 모른 척할 것 같아. 내가 창피해? 내가 부끄러워? 나도 부끄러워. 나도 이번에 추석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 뭐 무슨 일 하시냐고. 그래서 아 저 저기 뭐 집에서 재택근무해서. 재택근무 뭐요? 꼬치꼬치 물어봐. 아니 집에서 그냥 재택근무하면서 그냥 영상 편집 하거든요. 영상 편집 어? 유튜버세요? 그래서 아 뭐 채널이 있긴 있어요. 어 그래요? 어 무슨 채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 솔직히. 아니 그거 물어본 다음에 내가 뭘 올리는 줄 알아? 내가 이걸 올렸거든. 이거 그거 올린 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치면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좀 그랬는데, 그래서 알려줬는데 날 어떻게 볼지. 아, 정치 유튜브라고 하면 안 찾아봐? 음식이랑 놀지 말랬지. 헉. 자, 헉. 할아버지가 단톡방 만들었는데, 할아버지가 하이 이러셨어요. 할아버지님이 할머니를 초대하셨습니다. 아빠, 심심하세요? 신문물을 접하시는 거지. 하이! 안녕! 나 심심해! 하이! 메모 변천사? BJ 팡? 이 남자가 그 나이가 들면은 이 턱이 점점 내려오거든. 그럴 수 있어. 예시. 7년 전. 그리고 현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영화 망했다는 게 호들갑인 이유? 왜 호들갑이죠? 샤잠! 정말 죄송하게도 개노잼입니다. 이런 영화가 왜 존재하는지. 플래시는 저는 솔직히 재밌게 봤어요. 빌런밖에 없어서 문제지만 주인공이 빌런이라. 영화는 그냥 저한테는 한 6, 7점 정도 됐어 그냥. 블루비틀은 나왔나 이거? 개봉했어요 이거? 근데 딱 봐도 이거 좀 너무 그 아이언맨에다가 그 일본 그 가면라이더 이런 느낌이 좀 합쳐진 느낌이야. 되게 싼티가 나더라고. 지금 영화 나올 때마다 작품 하나당 2억 달러 이상씩 적자 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고작 그거 가지고 찡찡거리는 거 이해 안 돼? 파이가 다르잖아요 파이가. 저기서는 2억 달러 좀 해도 버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억 달러면 크니까. 아무튼 요즘에 영화 진짜 볼 거 없어. 나 영화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갔거든요 거의. 근데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요즘에 영화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나마 좀 궁금하긴 한데 난 글쎄요 포스터만 보면 뭔 영화인지 모르겠고. 뭐 화란 같은 영화 뭐 재미없다는 건 아니고 이런 약간 드라마성이 강한 그런 영화들은 그냥 나중에 그냥 OTT로 봐도 충분할 것 같아. 30일 이런 것도 저한테는 좀 그렇고. 괴담만찬 무서운 거 안 보고. 뭔지도 모르겠어 이거. 블루자이언트 뭔지 모르겠고. 천박사 퇴마. 네 이것도 좀 그냥. 보스턴 마라톤? 내가 이걸 왜 보는데. 익스펜더블 4 정도는 볼만할 것 같긴 한데 글쎄 별로 땡기지가 않아. 내가 그나마 보고 싶은 거는 크리에이터인데 이것도 뭐 별로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네. 거미집도 이게 저기 누구야 송강호 씨 나오는데도 이것도 그냥 걸렀고. 아무튼 뭐 볼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5등분의 신부 보자고. 어디있는데 5등분의 신부 스페셜 이런 거 막 되게 야한 씬 나오면 어떡해 영화관에서. 실관람평 5등분은 언제 봐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해쓰기 부러운 놈. 이게 실제로 관람한 사람만 리뷰 남길 수 있는 거 알죠? 놀랍도록 완벽한 클로즈업 어디를? 작화 역대급이네요. 잘 봤습니다. 한 1년 전인가 5등분의 신부를 노래하는 그 채팅이 있어가지고 아 그게 재밌어? 그래서 내가 넷플릭스에서 한 1화인가 2화까지 봤거든? 보다가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 진짜 진짜 못 봐주겠더라 그거는. 나 만화 좋아하거든? 근데 그거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섯 자매가 부잣집인데 뭐 아무튼 어떤 남자가 찌질한 남자가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개인 선생님으로 들어가는 거야. 과외 선생 같은 걸로. 그 여자들마다 이 캐릭터가 있는데 뭐 어떤 애는 애교 많고 어떤 애들은 막 좀 차갑고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엔 다 자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 같은데 몰라. 보다가 이건 좀 이건 좀 일본 유학생 취업 박람회에 나타난 톱 기업의 CEO. 그것은 버튜버 회사. 구설수가 많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도 뉴스가 있거든요. 나 일본 정말 무섭더라. 수십 년에 걸친 일본 연예계 최대 거의 몇십 년 동안 이제 막 그 했는데 논란이 안 생긴 거야. 왜냐? 대상이 여자가 아니고 맨 키싱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맨 CEO가 맨 그룹에 맨 키싱.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 이 피해 사실이 있는데도 묵인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리버스 파인애플. 여러분 사실 피자 저기서 따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피자집이죠? 피자 한 판 주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 피자 여기 어 여기 실하네 이거 떡 뽑아가지고 그 피자 박스에 넣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만드는 줄 알았지? 재배하는 거였어. 피자가 채식인 이유. 어, 피자 먹자. 비건하자 비건. 낱말은 새가 듣고 밥말은 라면 먹고 싶다. 밥말은 라면 먹고 싶다. 어먹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해? 뭐 하는 거야? 5, 6, 7 임마! 8! 아 일부러 그래 진짜. 일부러 일부러지. 돈을 받으려고 청자 빡치게 해서 돈 받으려고. 아까 눌렀잖아 새끼야. 9번이지 그럼. 그렇지. 예. 아 지금 천원 도내할 뻔. 아 소카 현 상황 이게 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렌트카 어플인데 이번에 아반떼 N을 그 500대를 구매를 해가지고 소카에서 그걸 이제 자동차 그 렌트카로 풀었대. 근데 아반떼 N이 뭐냐 굉장히 싼 차인데 되게 좋은 성능의 스포츠카? 아무튼 그런 차인데 주행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가지고 내가 봤을 때 한 두 대인가 세 대가 이미 전손 파괴가 났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좀 잘 나가는 차들을 조금 차를 위험하게 타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것 같아. 이게 저도 차를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일반화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일반화가 아니고 좀 좋게 말하면 빅데이터 같아. 그러니까 BMW 아 모르겠어. 나는 진짜 일반화하고 싶지 않은데 꼭 끼어들기나 막 앞으로 그냥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개같이 운전하잖아. 근데 보면은 BMW야. 맞아. 이것도 개같이 하네. 아씨 하고 있는데 딱 그 박혀있어. BMW 빵.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쁜 건 그 이 자동차 이거 등이지 등. 등을 엄청 하얀 LED로 바꾼 거 있거든. 그래서 아 이거 또 어떤 차량이 또 이것도 바꿨어. 막 눈뽕 오지게. BMW 빵. 아니 과학이야. 동년배 현황. 나는 덕질을 하고 바쁘게 사는 애들은 연애했다가 결혼했다가 임신 준비하고 이혼하다가 불을 과시하다가 우환이 돌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좀 프리하게 살겠다. 사실 인생에 답은 없어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 부러워하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들 부러워하거든. 아 부럽다. 인생 재밌게 살고 있다 이런 거. 서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인생엔 답은 없어요. 근데 다만 생각 의외로 많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수야.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는데 여기가 다수고 여기가 결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데 여기가 덕질이고 여기가 연애 결혼인 것 같은데. 0.6이니까 킨텍스인가 보네. 갈! 코스프레 했네요. 그녀 미안 난 걸키싱이야. 나 나도야. 케이크 희망편 팀포 헤비 아닙니까? 케이크 절망편. 제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오목한테 걸려서 이긴 사람 한 명만 살려준다고 해서 목숨 건 전투하고 있대. 저기 이긴 놈은 내가 봐주고 진 놈은 나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 이거 아니야? 예를 들면 어둠의 듀얼. 선생님이 유희양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혁명이 일어난 이유? 낮엔 일하고 밤엔 쉬어라. 그런데 일을 어째? 해가 지지 않으니 계속 일을 시킬 수밖에. 그저 영국. 우리 슈카홀드님 채널이나 그 역사 채널 가면 항상 언급되는 거. 까고 보니 영국. 새치기 하고 보니 BMW. 자, 게임을 구매하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미라지를 구매하면 놀랍게도 미라지를 플레이할 수 있다. 제가 유비 파트너라서 미라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혹시 구매를 하실 분들은 네,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니 저는 대답 못해요. My lips are sealed. 내 입술은 봉해져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나랑 말싸움 하다가 시비거리가 다 떨어졌을 때 your mom. 기묘한 이야기인데 네 엄마는 내 엄마인데 현역이면 체포 부대에서 트러머 하나 둘 삼 넷 삼 넷 열받네 하나 둘 삼 넷 잘 못 쓴다 하 잘 못 쓴다가 들리지 않아 에? 충성 군대신 레퀴엠 병장이 이제 뭐 그런 거 시키는 거 아니야? 너 군대신 레퀴엠 노래 불러 시작 뉴스에 나오는 거지 병장이 이등병한테 군대신 레퀴엠을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음 음주체험 곡을 쓰고 선 따라 걷기? 다 해놓고 때리기를 뺨을 때려버리면 어떡해 음주체험 곡을? 25만원짜리가 이거 뭔데? 교육용이야 이런거 좋다 이런거 좋다 한국 군사 박람회에 간 일본 밀덕 눈이 광기에 서려있네요 저 낼름거리는거 뭐야 아 그렇게 좋으면 군대 입대 임마 죄 표정? 어휴 야구 축구 둘 다 군대 안 간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렌즈 되게 비쌀 텐데 그래 저런 거 하나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할 수 있을 텐데 쓰레기 버리러 가는 아빠 뭐 어떻게 한 거야 던지고 열고 아우 대업 360 노스코프 마지막 돌아주는 센스까지 오 야 이거 아이디어 나도 배워야겠다 고인물이네 공식 광고 심진데요 사실 심지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게임 하잖아 다 이 짓거리 하니까 다 이렇게 뭐 공식으로 만든 거지 뭐 아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이겼어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성훈 씨 사랑아 양자 역학 집안이라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이 2대1이든 1대2든 언제든지 이기는 추성훈 씨입니다 사난짱 우리나라는 언제나 이겨요 매달 200개 말이 되냐? 웃겨 정말 그죠? 저는 예상을 해가지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뭐라 하기도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삥칠링은 당연한 거 아니야? 오히려 정상이면 더 이상해 중국이 왜 어떻게 정상 축구 안 봐도 커뮤니티 보면 진행 상황 알 수 있는 이유 얘들아 너희는 어디 사람이니? 뭐 모르겠어 니혼진 데스 이러는 것 같아 와레타치 와레와 이 니혼진 데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기리고자 재밌게 노네요 티바트에 천리가 없는 이유 이거 뭐야 땜 아 농이 아니고 통 통인데 통통 통 통통 아니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인 줄 아 그러네 한국어 써있네 맨날 사이 강코진인 줄 몰랐습니다 예, 한국인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 입은 몽타주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아. 저도 이번에 우리 와이프랑 같이 어디 가가지고 그 우리 유모차를 끌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유모차가 이게 힘든 게 들어갈 때 이렇게 뒤로 해서 들어가야 나갈 때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가.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고 이제 기다릴 때 이제 뒤로 타려고 문 앞에서 이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러고 있었는데 문이 딱 열리니까 뒤에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문 열리자마자 문 열렸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정글은 하남자고 탑은 상남자라 이거예요. 탑 유저가 만든 밈인 것 같은데. 롤은 넥서스 미는 게임이죠 라고 지금 탑 유저가 말씀하시네요. 아, 정글 동선이 탑을 한 번 안 가죠? 아 그러네. 지금 미드랑 여긴 가주는데 탑은 안 가네? 아하 이거 좀 너, 어? 이거 좀 서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여러 개 하는 것 같은데? 이대로만 갑시다 여러분. 개소리에 꽂는 팩폭. 지금 생각해보니 마지막에 앤트맨이랑 캉이랑 싸우다 와스프가 돕는 것도 PC인가? 니네 엄마가 니 밥 차려주는 것도 PC겠니? 그 PC라는 게 어떤 게 PC냐면은 좀 뭐랄까 봤을 때 좀 조금 이거는 좀 그렇다 싶은 게 PC야. 개인마다 차이가 있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억지스러운 거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거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PC를 넣는 게 아니고 PC를 넣어놓고서 거기 안에서 스토리를 짜는 거야. 그니까 이상해질 수밖에 없지. 소정이라는 단어는 상식인가? 소정? 처음 들어보는데? 아 소정의 금액 정해진 금액인데 저렴한 금액 조금의 금액이라고 인식하는 어? 그래? 소정의 금액이 저렴한 금액이 아니었어? 정해진 금액이야? 소정은 작은 못 소정 본래부터의 감정 잘 모르겠는데? 상식이다. 나 처음 알았어요. 저 상식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나는 소정의 금액이라고 하면 맨날 적게 받아서 작은 금액이구나 라고 소가 작을 소니까 소정의 선물 소정의 보상 맨날 걔 지극만하게 보상 선물 주니까 작은님이라는 게 그래 내가 얘기한 게 이거였어. 소정의 선물이면은 작은 것만 주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재용이었으면은 이재용 회장님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차 한 대 주면은 어? 소정이 아니잖아 아닌가? 이재용 회장님한테는 차 한 대가 소정일 수도 있겠네. 케바케네 이것도. The girl I want. Girl who is interesting in me. 내가 원하는 여자. 그리고 나한테 관심 있는 여자. 뭐. 예. 없네요.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 1년 전에 내가 이거 올렸는데 나는 갠신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갠신을 하고 있죠. 누가 그런 말 하더라. 명의방주 그런 거 왜 함? 해놓고 명의방주 하고 있고 갠신 임팩트 하면서 뭐 갠신 하고 있고 블루 아카이브 밈이 좀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형 이제 블루 아카이브 하는 거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죽기 전 1000A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구독자가 100만 되는 게 소원이에요. 저 노력하는데 구독자가 안 늘고 저 이전에 얼공 안 하려고 했는데 큰맘 먹고 얼공 했는데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저 이제 얼공 안 해요. 라고 좀 무섭다. 뭐가 튀어나오는데 하나씩? 탈출한다 야 탈출해. 잘 때린다. 어! 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